안녕하세요. 보톡스 TV입니다. 오늘은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교부 가능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신청 가능한 품목은 헤드폰 청취 증폭기와 시각신호 표시기, 진동시계가 있습니다. 헤드폰 청취 증폭기는 사람의 소리나 TV, 라디오 등의 기기의 음과 같은 음성을 증폭하여 들을 수 있는 음향 청취 보조기기입니다. 시각신호 표시기는 청각정보를 빛이나 시각신호, 진동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보조기기인데요.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 여부와 진동과 빛 등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동시계는 진동으로 정보 인지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에게 시간을 표시하거나 진동으로 알려주는 보조기기입니다. 녹음 및 재생장치는 소리를 통해 정보 습득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입니다. 청각에 이상이 있는지, 촉각을 통해 기기 조작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음성 유도 장치, 음향 신호기 리모컨은 시각장애인이 건널목을 건널 때 가지고 있는 수신 리모컨을 누르면 송신부에서 음성이나 메시지로 위치를 유도하는 안내 장치입니다. 따라서 청각의 이상 유무와 음향 신호기 리모컨 조작 가능 유무를 확인합니다. 음성시계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시간을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시계입니다. 오후 3시 32분입니다. 문자 판독기, 광학 문자 판독기는 책, 잡지, 유인물과 같은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보조기기입니다. 따라서 청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촉각을 통해 물체의 위치를 파악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사진 찍기. OCR 분석 중. OCR 분석 완료. 부산광역 15조기계센터에서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한 장애인 및 노인 등에게 상담. 영상 확대 비디오, 독서 확대기는 문자를 확대하여 볼 수 있는 독서 확대기로 확대된 글자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하며 버튼을 조작할 수 있는 손 기능과 기기 조작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